하와이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라인스타트!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확실히 슈퍼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발표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약간 그 업데이트를 또 진행을 하는 게 확실히 전통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점에 들어가 보시면 드디어 천설 브롤러 샌디가 떴습니다! 뽕뽕뽕뽕! 700보석으로 현재 특가 상품으로 떴거든요. 근데 어차피 메가 상점 지르는 것보다 특가 상품이 무조건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700보석 약 한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예, 362 25,000원이니까 5만원 정도 하네요. 어우, 아니 뭐 그래도 뽑기로 개고생하는 것보다 특가 상품이 훨씬 낫죠. 일로와. 어, 샌디. 목소리가 샌디가 남자인가 보네. 이게 항상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샌디는 모래를 지배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모래를 지배한 능력. 오케이, 샌디 일로 와. 랄랄랄랄랄랄라. 뿌. 하하우, 간지나는 거 보소. 아, 확실히 이 노란빛, 네,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설레는 빛이에요. 자, 일단 샌디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모드죠. 론스타까지 떴는데, 이거는 일단은 나중에 플레이 해보고 먼저 성능 테스트부터 해봐야겠죠. 뭐 아니면 더또 등장했습니다. 한번 플레이 가봅시다. 아, 지금 한 번도 못 써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네요. 가봅시다, 출발! 자, 일단은 뭐 기본적인 공격 스타일이나 이런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 이렇게 관통형 공격을 내뿌리는. 어우, 예, 잠깐만, 너무 아픈데? 저 8비트 진짜 너피 좀 해야 돼요, 저거는. 견제해주고. 오, 요런 식으로 궁극기 깔면은 이 부시에 있어도 내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겠구만. 이거 그 잘 깔아야겠네, 그러면. 아치. 근데 확실히 전설 캐릭터라 그런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게.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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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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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또잉. 아, 또잉. 헤헤. 이리 오세요. 잡아봐야! 그 다음에 주스까지 한번 맛있게 먹고요. 우후! 살짝 살짝 살짝. 오케이, 야 이거 궁극기 깔아놓으니까 죽으세요. 너도 죽어버리겠. 자, 아.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전설 캐릭터라 그 보석이 700개나 들어가서 그런지 예전에 8비트 때처럼 그냥 모든 판을 똑같은 캐릭터가 지배하는 그런 그림까지는 안 나오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 자, 샌디 같은 경우에 자갈돌풍 피해량이 900짜리고요 모래폭풍은 12초 동안 지속됩니다. 상당히 길어요. 근데 부시 가운데다 잘 깔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부시에 깔아놔도 소용이 있나요? 그걸 잘 모르겠네. 어차피 뭐 아니면 돈은 주스가 지배하는 모드입니다. 한 번 더 가보자고. 와, 자, 8비트랑. 오, 야, 잠깐, 이거 진짜 의외다. 지금 샌디가 저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여전히 8비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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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프지? 많이 아프지? 잠깐만, 이거 궁극기 딱 채워가지고. 여차하면은 역전각 보겠습니다, 제가. 공격 스타일은 일단은 굉장히 폭포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사거리는 타라랑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이거 궁극기 깔고 한번 딱 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응, 못 와. 야, 이게 생존기로도 활용할 수 있고 아주 훌륭한 궁극기네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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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 돼 이거. 누굴 따라? 전설의 출현. 잠깐만, 일단 샌디 전설 등급이고 파이터 계열이긴 한데 이게 딜이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솔로보다는 팀게임에서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약간 서포터 느낌이야. 그리고 궁이 혼자 솔로 돌리니까 궁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느낌이랄까요? 자, 그렇다면 듀오 한번 써봅시다. 일단은
귀여우니까 신중하게 해보자고. 근데 공격 스타일 자체는 거의 뭐 포코랑 유사하네요. 근데 데미지 자체는 완전 서포터는 아니기 때문에 포코보다는 좀 더 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렙짜리거든요. 어우 진! 나랑 닮은 진! 전제 때려주고. 아 지금 부시 깔아놓으니까 안 보인다 애들이 확실히. 오케이 이게 심리전 해줘야 돼. 심리전 심리전 가요. 오 생존기라서 완벽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견제해주고 견제 무비 견제 아 주스 노노 살짝 빠져 이거 우리 팀도 숨겨줄 수 있기 때문에 부국이 깔자. 8! 그렇지 역전각! 아오 아까워! 오 이거 뭐 제가 아직 얼마 안 해봐서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쓰기가 까다로운데요 이거? 자 그렇다면은 새로 나온 모드 무인도 침략 론스타. 이거에 무인도 침략이 원래 있었던 맵인데 사라진 거죠. 그게 이제 론스타로 다시 부활을 했네요. 자 그렇다면 샌디와 이 론스타가 만났을 때 또 어떤 느낌일지 한번 갑시다. 렛츠고! 싹 다 샌디네. 아니야 What? 뭐야 함정이 껴있네. 뭐야 나 이거 샌디인 줄 알았더만 진이었네. 맞아 이게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솔로 쇼다운 플러스 바운티 모드이기 때문에 한번 죽는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아 이게 뭐야 전부 다 그냥 중복 빠지네. 아니 샌디밖에 없으니까 애들이 잘 안 보여요. 야 이거 정신없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별이 더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더 모아야 돼. 이거 막타 쳐야 돼. 막타는 내 거다. 응 막타스 안 돼. 아 그걸 못 맞춰가지고 막타충 일로 와. 넌 내 꾸 에요! 자, 몇 등입니까, 제가? 하나, 둘, 한 번 더 궁극기 깔고. 숨어. 생존기 개꿀. 아, 3등이네? 야, 그리고 론스타도 재밌다. 솔로 쇼다운 같은 경우는 한 번 딱 죽어버리면은 끝나가지고, 좀, 뭐랄까, 게임이 너무 짧은 감이 있는데, 론스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죽어도 제가 애들만 잘 잡으면 되기 때문에, 괜찮네요. 자, 이거 한 번 더 해보자. 근데 샌디가 이 맵에서는 그닥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요. 자 일단은 이거는 막 싸우는 것보다 진짜 눈치 게임이 더 중요한 것 같긴 해. 이게 싸울 때 겹쳐야 돼. 눈치 살살 보다가 생존하면서 싸우는 방향으로. 화이트 하나 셋 커트. 아 이거 봐. 아 오래 싸우면 안 좋아. 눈치 오지게 본다니까. 자 다시 한번 저도 눈치 게임 한번 해볼게요. 개싸움 나오는 것으로 이동해가지고 하나 둘 셋 잡아요. 죽어요. 커트. 자 궁극기 깔고 요런 데서 있어도 안심입니다. 뭐 무서울 건 없어요. 자 제발. 아 아니야 그래도 별 다섯 개 아직까지는 페이스 좋다. 견제. 일단 여기 난리 났거든요? 자 20초 남았습니다. 와 근데 론스타 이거 1등하기 빡세다. 일단은 얘가 패치가 딜이 센게 아니라서 좀 힘든데? 얘 진짜 8비트 8비트가 오히려 낫다 여기. 저거 봐 그냥 무적이잖아. 어렵네. 뭐야 좀 쉬워요? 야 이거 궁극기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네. 차라리 잼그랩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암석광산 이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가지고 가운데다가 궁극기 박아넣으면 안 보일 것 같은데? 오케이. 샌디야 너의 힘을 보여줘. 가보자요 견제
견제 견제 잡고 오케이. 좋아, 궁극기만 채우고 이제 여기 가운데다가 궁극기 깔아놓고 바로 농성할 거예요. 자, 궁극기 찬다. 좋았어, 궁극기 갈게요. 좋아. 우리 팀 다 안 보여. 아군이 당했습니다. 척 더블 킬. 잠깐만 이거 의미가 없는데. 트리플 킬. 안돼. 아, 근데 이거 궁극기를 깔아놔도 사거리가 긴 애들이 그냥 질러버리면은 답이 없긴 하네. 자, 궁극기 깔아놓고 안에 들어가자. 자, 커트. 살짝 빠져주고. 먹고. 누지 게임은 좋네. 오케이. 굿샷. 갖고 깔고. 한 번 더 견제. 와, 이거야. 쌩그램용이네, 거의. 이거 더 먹고. 자, 여기 숨어있다. 빠져. 뒤로 빠져. 아, 꿀모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가. 야, 이제 궁극기 쓰는 맛을 처음으로 느끼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롤스타죠? 새롭게 또 등장한 전설 브롤러 샌디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아직 뭐 파워가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랄까, 딜이 엄청 센 느낌은 확실히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궁극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숙련도가 많이 갈릴 것 같은, 예, 그런 브롤러였습니다. 근데 확실히 또 전설 브롤러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보이네요. 비싸서 그런지.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눌러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브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